주년일은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난 광복 72주년 원광포 준비위원회가 2개월 정도에 걸쳐 저희가 항상 피를 잃고 정말 주권을 여러분 만세를 한 번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제72주년 파리로 광복절 주축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맞은 로스앤젤레스 한인 스티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Welcome everyone. Good morning. We will get started with the 72nd Korean Independence Day celebration. And your seat, Steve Khan. 국민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Please rise for the flag. 국기에 대한 다음은 양 국가 제차장이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리카 정 선생님께서는 미국, 바라톤 장상은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민족에게도 그 공동체 정신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허락하셔서 충과 효로서 나타난 더불어 사는 민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복 72주년입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빛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제강점기에 36년이 두 번 반복된 오늘입니다. 이런 빛된 광복 속에도 아직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위기를 아시지요? 주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군사적인 갈등과 군사적인 방법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공정과 평화,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의 위정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전 세계 나라와 국가들이 열방들이 전쟁을 거치고 평화의 공존의 상호협력의 전 세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보시옵소서. 8천만 결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리더의 민족으로 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평화적 통일을 통하여 리더십을 가진 민족으로서 결의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민족에 하나님 기름 부어 양손 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 넥스트 제네레이션들과 함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 세대들이 차세대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민족과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또 다른 식민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광복절에 빛 대신 주님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오매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광복절 행사 모든 순서와 이 땅에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빛의 자녀 되는 모두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명령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평화의로 한 번 더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리드할 수 있도록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나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또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 향하신 인류 생명의 공존의 사상 다시 한번 공동체성으로 우리 국가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으로서는 광복회장 기념사 대동이 독립유공자를 위한 양도를 위해 광복회 미서 남부실의 마담장 이사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We have a special message from the 광복 Association representing the 광복 Association Southwest Chapter for the Workers. 존경하는 미주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제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 자리에서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기념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의 바탕이 되어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독립투쟁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대한제국의 황후가 일제 칼에 무참히 시해된 이래로 촉발된 의병항쟁부터 시작되어 1910년 국치를 전후한 우국지사님들의 순국투쟁, 교육과 언론을 통한 문화투쟁, 1919년 3.1 독립운동, 만주 독립군, 한중연합군과 한국광복군의 무장투쟁, 의열투쟁과 외교투쟁, 노동자 농민의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50년간 다양한 방략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는 독립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대정신이었기에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은 우리 선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선열들의 목숨과 피의 희생으로 이룬 독립운동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로스앤젤레스 교민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항구여의란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신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은 내우 외환시의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정신이며 역사의 혈통의 공동체인 남북한 우리 민족 동질감 회복에도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을 초월한 애국 애족 정신, 남북 평화 통일의 원동력인 독립운동 정신의 보존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질기고 강인한 독립운동 정신은 우리의 혈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을 명문화하여 후세들에게 잊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은 아들의 수의를 손수 지어주시며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비통한 심정, 독립군 아버지가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일제 총칼에 의한 처참한 죽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쫓기는 상황에서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애국가를 부르며 최고의 죽음 순간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산하에 가셨던 선열들의 의연한 모습, 이것들이 바로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눈물나고 기가 막힌 독립운동의 참상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잘 보존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지난날 식민 지배로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억압했던 일본은 갈수록 자국민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며 군사 대국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작 대국인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정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계승하고 있는지요. 선열들께서 피와 눈물, 목숨과 혼으로 남겨주신 독립운동 정신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생존과 안녕, 영원한 안식처를 위하여 이 정신을 영구 보존하여 잘 물려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겸허히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를 견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화된 교육과 조직적인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포 여러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기쁨으로 북한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만큼 광복절에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다 함께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의 물꼬를 터가는 역사적인 정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역사 정의와 민족 공동체가 살아나는 진정한 광복 세상을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회장 박유철, 레독 박영남. 이제 이어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자 명단을 발표할 차례인데 순서지를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 기념사 메시지가 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잠시 놀라셔야 되는 광주 메시지를 알려주시겠습니다. Next we have President Green from South Korea, who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광복 72주년 이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72년 전 광복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으로 고초당하시고 숭고한 희생까지 감내하신 순국 선열들과 그 후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늘 아침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현기식을 통해 양국기를 새롭게 교체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을 경건히 하고 지난 광복을 맞이했던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오늘 누구에게나 찾아온 광복절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은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해외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미주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인 국민회를 비롯하여 동지회와 흥사단, 3.1 여성 동지회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 선조들의 염원이 서린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김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시대, 송헌주, 최진하, 한재명, 장인명 등과 같은 잘 알려있지 않은 애국지사 17분께서 아직 우리 주변인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 영면에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애국선조들은 그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물 중 하나가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 이곳에서 살다 가신 우리의 따뜻한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애국 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광복의 의미가 세세토록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한 말부터 근현대로 넘어오는 동안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IMF 등 국가적 재난에 처할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왔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때로는 다양한 의견들로 대립하고 경쟁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며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끝까지 옳은 일에 신념을 가지신 국민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일제강점기 당시 전 세계 유례 없는 잔악한 전쟁 범죄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본 정부는 지금도 위안부와 독도 등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전쟁을 일으켰다 패전한 패전국에서 때로는 원폭의 희생양인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경제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분단된 우리 조국에는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이 마주하여 대립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애국 선조들을 기억하고 애국하는 길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렌지 한 알을 따더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제1의 특권이자 의무인 한국과 미국 선거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의 역량을 넓혀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어떤 분야든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과 정체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72주년 광복절은 애국 선조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정과 헌신, 굳건한 신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나에게 적용하여 지금부터 내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광복절의 참 의미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경축사 매도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주 LA 총영사관 이기철 총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Next, we have a special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On behalf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Honorable Le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총영사 이기철입니다.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독립의 자주독립의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경제화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준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에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분가입니다. 무려 9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99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에게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상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을 시기에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협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인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도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통해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미래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독 이기철. 안녕하세요. LA 시의원 데이비드 루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날에 우리 같이 모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72nd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lso known as 광복절. In 1945,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and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s a result, many people worldwide recognize today, August 15th, to celebrate the rich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Los Angeles,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dedicate their lives to teaching, inventing, building, and making a difference in the community. They contribute to the rich tapestry of our city. Busan, our sister city, is the largest port in South Korea and serves as a vital economic connection to our ports here in San Pedro. This international relationship has been recognized with iconic gifts, such as the Korean Friendship Bell located at the Angels Gate Park in San Pedro and the famous Korean Navy Turtle Ship located in City Hall. Additionally, as we all know,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through K-pop, K-dramas,
Korean barbecue, and Taekwondo have added to the diversity of our city and our nation. However, as we celebrate Korea's independence and reflect on our past memories, we must also recognize the dangerous powers that threaten the lives of Koreans and Americans in the present. Like all Americans, I am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ontinuing display of military action and dangerous rhetoric. However, this is not the time for any side to escalate the language of warfare and to introduce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Citizens worldwide, and especially Asian Americans, are also painfully aware of the unspeakable tragedies and destruction from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week also marks the 72nd anniversary of the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The cost of maintaining peace is often difficult, but it's always better than paying the ultimate price in tragedy of war. And when it comes to atomic or nuclear weapons, we must collectively say, never again. And 이번 금요일 날 이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LA 시티 홀에서 같이 다 모여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했는데요. 한 번 더 if I could call up the Consul General as well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Laura Jun,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the Mayor, and the entire City Council, I'd like to present this proclamation on the 72nd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to Laura Jun,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and to our Consul General, Lee Ki-jeon. Special 맞이해서 귀한 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신문에서 정한 2016년 올해의 인물로 그레이스 김 한미연합회 창설 이사님께 증정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고등학교 상담교사로 30여 년간 재직하며 한국 이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그레이스 김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진행하며 한인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습니다. 한미연합회 창설이사로서 많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철수 사건의 구명위원회 부회장으로 7년간 활동하는 등 미주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평생을 봉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16년 올해의 인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재외동포신문 대표 이형모 대독. 이렇게 저희들이 귀한 날에 또 동포신문사에서 저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봉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조금 민망합니다. 근데 일세로서 저희들이 할 일은 아무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격려해서 앞으로 정치계에도 나가고 여러 분야에 나가서 이 나라에서 지도자가 됨으로써 이 나라의 정말 뿌리를 깊이 심어서 앞으로 후세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또 좋은 그 equal rights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1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회가 1983년에 생겼는데 그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인권 운동과 또 우리 초기 이민들의 고생하던 그 역사를 배우고 또 이 셜스 구명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바가 많아서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연합회를 지나간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레이스 유가 오랫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데이비 루가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로서 LA에서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한미연합회를 다녀서 이 나라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강석희 어반 시장, 그 다음에는 또 샘 윤, 지금 워싱턴 DC에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카운슬 오브 코리안 아메리칸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킴 주의원으로서 수고했고, 그 다음에는 또 마크 킴, 지금 버지니아 주의원으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미셸 박, 카운티 슈퍼바이저로서 수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미연합회를 통해서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당당하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꼭 중요하다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여기 미국 이민 온 이유도 우리 다 여기 미국 이민 온 이유도 it started with Korean independence. 인디펜던스가 없었으면은 이민도 없었고 우리 한국 나라도 없었으면은 이민도 없었고 우리도 지금 없었고 그래서 우리 역사 알면서 we have to remember where we're from and it's very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이어서 한국 운동주제 영화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은 2016년 영화 밀정으로 또 한 단계 그 더욱 높아진 그 의식을 보여줍니다. 영화 밀정 보시겠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総督府は君に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爆弾が形状に入らないように阻止するのだ。君の氏が連れてくるんだ。놈들이 노래 풀어준다 자신 못했어. 놈들의 목표는 단장님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 우리가 먼저 봅시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김호진입니다. 경무국 경무 이정철이요. 바로 요승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야,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가장 위협적인 건 저 상자 아니었어. 상자는 경성으로 가야 돼. 잠시타다면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둘렸어. 아시부터가 그쪽으로 간다. 지금 이 기차에 다른 니네 다문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그만 따위. 저는 밀정을 척살한다. 시험에서 보자. 전에 보셨던 암살이 마치 헐리우드 영화 같은 액션 스타일을 선보였다면 이 영화 밀정은 조금 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인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는 그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후에 여기 이제 그 주인공 송강호가 연기했던 일본 경찰 이정출이 과연 그 독립군의 독립군을 도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지 혹은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을 했었는지 아직도 그 역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의 논란에 있었던 인물들을 이제 영화로 만들면서 그 정말 그 당시 언제 독립이 올지 모르는 정말 아무도 그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일정이 되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독립투사가 되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날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또 영화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화들의 등장으로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어떤 이렇게 책에서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영화 속에서 그런 배경들 또 그 당시 느꼈던 투사들의 어떤 감정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고요. 앞으로 또 어떤 독립 그 운동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들 또 이제 수많은 또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액션 영화, 또 어떨 때는 뭐 코미디 영화, 어떨 때는 뭐 다큐멘터리 영화의 뭐 여러 가지 장르의 모습으로 또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또 이런 영화들을 보시고 나서 또 한 번 우리가 영화를 찾아보고 또 그 당시 배경을 공부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독립투사들의 마음과 또 그런 정신들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그 독립운동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그 독립운동 영화를 실제로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제작이나 또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흔적들, 그런 역사들을 같이 발굴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